자, 오늘은 이 메뉴가 메뉴인 만큼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술안주가 너무 아깝잖아요. 자, 오늘은 짜잔! 야, 요거 이불 아니고요, 돼지 껍데기입니다. 돼지 껍데기. 야, 썰린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돼 있으니까, 야,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돼지 껍데기 이만큼에 3,000원인데요. 자, 요걸로 맛있게 고만 돼지 껍데기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돼지 껍데기 참 잘 먹는데 정말 몇 년 만에 만드는 것 같네요. 아, 결혼하고 나서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런 술안주를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제 기억 속에 사라져 있었어요. 자, 우선 너무 그냥 크지만 않게 이렇게 조금 나눠서 삶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익지 않은 상태로 썰으려면은 너무 질겨서 안 썰려요. 제대로 손 다쳐, 손 다쳐. 자, 우선 이 돼지 껍데기는 물에 삶아 줘야 됩니다. 그냥은 질기기 때문에 충분히 삶아서 잡내도 좀 없애주고 일단 보들보들하게 먹을 수 있도록 푹 익혀줄 거예요. 껍데기 삶을 때는 요거 생강, 생강 정도는 좀 필수로 들어가 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마늘, 다진마늘, 그리고 술. 술을 하나, 둘, 한 두 바퀴 정도. 뭐 소주 넣으셔도 되고 맛술 넣으셔도 되고요. 월계수잎 있으면 요런 거 넣어주시면 좋고, 통후추 그냥 후추로 넣으셔도 되고. 자, 그리고 요거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 하나 이렇게 넣어서, 자, 우선 이 돼지 껍데기를 충분히 푹 삶아 줄 겁니다. 자, 이 삶는 시간은 20분. 끓기 시작하고 20분 정도 삶아 주세요. 그 정도 되면은 이 돼지 껍데기가 약간 부들부들 보들보들 요런 느낌이 되거든요. 너무 센 불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중불 정도로 20분 삶아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돼지 껍데기가 이 꾸리꾸리한 냄새와 함께 잘 삶아지고 있는 동안 돼지 껍데기를 맛있게 양념해 줄 양념 소스 만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 청양고추. 요거는 좀 자극적으로 드셔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좀 매콤하게 청양고추 한 4개 다져서 준비해 줄게요. 딴 건 몰라도 닭발이랑 돼지 껍데기는 매콤해야 맛있거든. 청양고추 4개. 이런 홍고추도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대파. 대파는 흰 부분 위주로 많이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대파도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서 준비해 줄게요. 대파. 이게 다진 마늘. 다진 마늘 2스푼 정도 딱 준비해 주고. 자, 이제 여기에 간장입니다. 우선 베이스는 간장이에요. 간을 맞추는 거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고추장 하나, 둘, 세 개. 맛술. 미림이죠. 하나, 둘, 셋. 설탕 한 개. 굴소스 한 개.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5스푼. 그리고 물엿 하나, 둘, 세 개. 이게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하나,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요런 조미료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으면은 넣으셔도 되고, 자, 생각 없으면은 넣지 마시고. 자, 요런 건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자, 저는 그냥 조금만 한 5분의 1 스푼 요 정도만 넣어서 약간 더 감칠맛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우선 섞어 놓으세요. 어우, 고추 냄새가 아주 그냥 매콤하니, 야, 맛있겠다. 자, 20분 정도 삶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삶아주시면은 아까 처음보다 껍데기가 엄청 두툼해졌어요. 불어가지고 훨씬 두툼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뻣뻣한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도 뭐 뽕뽕 그냥 뚫릴 정도로 이제 좀 부들부들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삶아진 돼지 껍데기를 물로 깨끗하게 한번 헹궈 주신 뒤에 썰어 주도록 할게요. 자, 국물은 완전 다 버리시고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 준 돼지 껍데기는 한 입 크기로 썰어 주도록 할게요. 아, 이 쫀득쫀득함 맛있겠다.
야, 이 돼지 껍데기 진짜 우리 장모님이 참 맛있게 만들어주셨는데 자, 이제는 장모님이 만들어주시는 껍데기는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야, 추억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은 우리 와이프가 진짜 좋아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썰어놨습니다. 이게 3,000원어치예요. 진짜 많다. 자, 이제 식용유 좀 한 두 스푼, 세 스푼 정도 좀 둘러주시고요. 자, 우선 이렇게 삶아놓은 돼지 껍데기 기름에 볶아줄 거예요. 이 기름에 한번 볶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이 고소한 맛이 아주 뭐 그냥 폭죽놀이를 하는 것 같네. 고소해지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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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자, 이렇게 기름에 한번 볶아주신 뒤에 자, 만들어놨던 양념 소스 푸짐하게 넣어줍니다. 야, 이거 어우 냄새 미쳤어, 미쳤어 아주. 와, 비주얼 기가 막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볶아주실 때 자, 그냥 살짝만 볶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좀 충분히 볶아주셔야 이 껍데기에 간도 잘 배고 양념도 뭔가 좀 찐득하게 달라붙는 느낌으로 드셔야 이 돼지 껍데기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념에 들어간 고추, 마늘, 파 얘네가 볶아지면서 그 향이 완전 우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양념이 바닥에 탈 수 있으니까 한 중불 정도로 줄이셔가지고 최소 한 4-5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한 4-5분 정도 더 볶아주면은 이 양념들이 좀 쫄아들면서 아주 끈적끈적 이 돼지 껍데기에 쫙 달라붙는 느낌, 그런 느낌 날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와, 진짜 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침이 막 고이는 야, 그런 비주얼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마지막에 참기름 한 번 더 둘러주시고 와, 침 고여, 침 고여. 자,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돼지 껍데기 볶음 다 됐습니다. 요거 진짜 드셔보시면은 소주를 안 먹고서는 진짜 못 버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술안주로 정말 최고의 메뉴가 아닐까 싶은 돼지 껍데기 볶음 매콤하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원래 제가 정말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술 마시는 거는 1년에 정말 한 3-4번 정도 마실까 말까 한데 오늘은 이 메뉴가 메뉴인 만큼 요거는 원래 음식할 때 쓰려고 가지고 있는 청주인데 요거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이건 술안주가 너무 아깝잖아요. 야, 야, 이거 어떡하지? 와, 진짜 돼지 껍데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껍데기가 잡내도 없지만 이 식감이 딱 알맞게 지금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졌거든요. 질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흐물거리지도 않고 딱 이 씹을 때의 식감이 약간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 이 양념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딱 알맞게 돼가지고 와, 돼지 껍데기 진짜 이거 드셔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것 같네요. 와, 제가 예상을 하고 만든 맛보다 그 상상 이상으로 맛있게 됐습니다. 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야, 이거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네. 자. 아. 와, 돼지 껍데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만들었다. 이게 매운맛이랑 뭐 간이랑 껍데기의 이 식감이랑 와, 밸런스가 완벽합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만들었잖아. 아.
한 잔 더 생각나는데 참아야지. 와, 이따 와이프 먹어보면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돼지 껍데기 볶음 아주 맛있게,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잔 하시고 싶을 때 맛있는 돼지 껍데기 볶음 아주 저렴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야, 제가 진짜 술이 땡기는 때는 정말 별로 없는데, 아, 이거는 술이 땡기네요, 정말.